안녕하세요, 최익입니다. 최익 낮춰봐요. 머리는 남자 최익입니다. 머리는 남자 최익이에요.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이제 여름 가발을 쓰고요. 내일 이제 저희가 바다로 가서 스쿠버체 체험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이 연습을 했었는데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오늘 이번에 못 찍게 됐어요. 그래서 최익님이 저희 가발을 쓰시고 물에 들어갔을 때 느낌과 얼마나 또 안전한지, 그리고 여름 가발이 얼마나 물이 잘 빠지는지, 그리고 나와서 머리를 툭툭툭 털었을 때 바닷물에서 바로 나왔을 때 모습은 어떨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이 가발은 다른 가발이에요. 그 여름 가발이 아니고 이제 오늘 여기 모에 노들점에서 제가 이 여름 가발로 체인지하고 바로 고송이 들어가서 바로 스킨스쿠버 들어가서 바로 올라올 테니까 여러분 지켜 끝까지 지켜봐 주기로. 자, 오늘 집도해 주실 선생님은 선혜 선생님이십니다. 선혜 쌤. 윗님이 이제 빠져놓거든요. 되죠. 예. 가통명으로서 아주 그냥. 예. 그럼 윗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오늘 스타일 연습까지 해주실 거고요. 촬영감이나 저희 제품에 대한 만족감이 얼마나 있으실지 찐 후기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요. 레알 200% 찐 후기로 여러분들께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아프니까 빨리 들어가. 아, 예, 일어나, 일어나. 윗님이 좀 허리를 낮춰주셨어요. 제 키에 맞춰서.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최익의 이 아, 마음. 좋아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스타일러로 가시죠. 고! 고! 자, 윗님이 이제 이 제품을 벗으시고요. 저희 여름 제품을 쓰실 거예요. 스타일링은 우리 선혜쌤이 해주실 거예요. 아, 반갑습니다, 선혜쌤. 윗님이 딸팽님이 지금 이미지이신데. 인정합니다. 그 딸팽이 네. 이미지를 우리 선혜쌤이 좀 직접 부끄럽고 좀 댄디하게. 아, 제발. 제발. 선혜쌤, 더 댄디해주고 싶어. 네. 인생이 항상 날치였어. 어딜 가나 양아치 같은 소리가. 아우, 정말. 어딜 가나 여자가 엄청 많게 생겼다 그러고. 여자 안 많게 생겼어. 자꾸 그런 식으로 불러지 마. 선생님 일단 탈착을 좀 도와주십시오. 오케이, 렛츠고! 잘 보겠습니다. 저 진짜 지적인 이미지 좀 만들게요, 진짜. 근데 그거는 님이 이걸 닫아야 돼요. 카메라가 돌고 있어서 제가 이거지. 저 카메라 딱 끄면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아우, 분위기로 지적이냐 아니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분위기로 지적이려면 이런 목소리를 해야 되네요. 네.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지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누가 보여줘야지. 그런 거 없어요. 에러게 드라이를 진행을 해드리려고요. 날린 느낌 없이. 오! 짜잔! 짠! 우리 선혜쌤이 스타일을 완성해 주셨는데 윙님 어떠세요? 짠! 오! 길이. 실물이다. 실물?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심. 실물이 더 잘생겼어요, 윙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름 가발을 쓰시고요. 내일 이제 저기 바다로 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해보실 거예요. 원래 저도 같이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총기 메고 윙님이 들어가 주실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스타일링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해줬을 때 그래서 마음에 들어? 그럼 나중에 다시. 물에서 갓 나온 모습과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치시는 거? 물속에서? 네. 예,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담고 싶거든요. 네. 잘해주실 수 있죠? 들어가가지고 아주 인어공주 마냥. 인어공주? 아, 바다를 제 걸로 만들고. 왕자님이 인어공주인 줄 알고 찾으면 어떡해? 아, 뭐, 그럼 장가가야지 뭐. 이어서 예, 다이빙하는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어집니다. 와, 온몸이 찢어지네, 진짜. 오. 빡세네. 자, 지금 물에 들어가면은 네. 머리 건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털고 나오셔야 돼요. 저는 그걸 보고 싶거든요. 어머, 근데 내가 이렇게 찍으니까 윙님 다리 되게 짧아 보인다. 오오, 그래, 이렇게 찍어야지. 아이고, 너 얼굴이 잘리네. 오오, 그렇지, 그렇지. 오, 예쁘네. 어이야. 와, 너무 더워. 와, 37도에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미친다, 이거.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죠.
겁나 더워. 어머, 물에 젖은 쌤기 됐네? 재밌습니까? 아, 너무 웃긴다, 진짜. 왜 이렇게 된 거야? 아, 미치겠다. 저 부표 있는 데까지 가면은 끝이 없어. 저 앞에가 그렇다고 막 깊게 들어가는 부분도 없고 끝이 없어. 고기 한번 시켜봐요. 근데 안에서도 아까 선생님 찍어주셨는데 안에서 막 이래보기도 하고 막 해봤어요. 근데 안 먹혀요. 확실히 안 먹혀있더라고. 이마 들리는 것도 없어? 전혀 없어요. 이거 깊은 수심 가서 한번 해봐요. 와, 대박! 자, 일단은 네. 제가 수심 10m까지 갔다 왔어요. 10m? 10m. 그 이상 안 들어갔어요? 그 이상 들어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쫙 보이는 거야. 바위부터 해가지고 약간 산 같은 느낌으로 있고 기가 막히더라고. 시자님 그걸 봤었어야 됐는데. 아, 아쉽다. 네. 너무 아쉽다. 아니,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안에서 막 수영도 해보고 머리를 자꾸 쥐어 흔들고 막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막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떨어졌어요. 인정. 인정. 쌈 인정. 오히려 여기 아파. 일단은 감탄스러운 게 인고정식은 당겼을 때 아파. 사람 머리채 쥐어뜯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진짜 감탄했던 건 물놀이 형태. 요거 신박하네. 이미 제가 경험도 했지만 예전에 해봤는데 물속에서 30분 동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솔직히 앞머리가 뿔만 하거든? 그쵸. 그러면 좀 떨어질만 하거든. 안 떨어져? 근데 안 떨어져. 와, 그건 신박했어. 그리고 사실 여름 가발이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했었을 때 물이 계속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체감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샤워장에 가서 샤워를 했어요. 네네. 나와가지고 물을 다시 샤워를 한 거지, 민물로. 근데 머리 이 가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오는 게 바로 느껴져요. 확실히 정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물이 확 들어온다는 거. 이게 제가 물에 들어와서 또 체감을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너무 더울 때 진짜 너무 땡볕 더위에서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 샤워를 할 때 물이 딱 닿는 순간 거의 오르가즘을 느꼈어요. 워러가즘. 쓰시는 고객님들은 실제로 이게 건조가 되게 빠르다고 좋아하세요. 이 소재 작은 거의 차이가 이렇게 또 그렇겠다. 그쵸? 마르는 것도 확실히 차이가 있겠네. 작은 차이가 이제 또 느꼈을 때는 되게 큰 차이로 느껴지는 게 가발 아니겠습니까? 작은 차이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쵸?
그쵸. 네. 와, 이거 진짜 대박. 너무 고마워요. 자, 일단은 저희 모엘컴에 나와주시고 지금 스쿠버 체험까지 해주신 우리 윙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또 체험을, 이런 딥한 체험을 해주시게 해주신 우리 모엘 김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들어갔다 와서 요것도 2주. 2주 써보셨네. 2주 동안 써보면서 네네네. 이거에 대한 리얼 찐탱 후기. 찐탱 후기. 찐탱 후기. 진짜 실생활에 접목한 찐탱 후기. 샴푸 매일 하시죠? 당연하죠. 매일 하면서 저한테 그거를 다 일찍 쓸 수 있나? 뭐 일찍 할 수 있어요.